오케이.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22번입니다. 그래 요지 파악은 주제 파악이고요. 오케이. 주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엄마야 잠깐만. 주제는 보통 시작이나 끝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다 했습니다. 그리고 역접이 중간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요지 파악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주장하는 글이 대부분이고요. 어떤 주장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뭐 보통 이제 만약에 주장하는 뭐 요지나 주제가 앞에 있다 그러면 앞에 먼저 자신의 주장을 앞부분에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뒤에다 떡 놓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제 파악 같은 경우에는 또 조심해야 될 유형의 어떤 글의 흐름은 어떤 게 있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믿음을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however 같은 걸 딱 넣어놓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지막에 주제를 넣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믿음에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글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뭐 여러분들이 뭐 글 이제 결국 문해 뭐 국어 문제도 그렇고 영어 문제도 그렇고 결국 동일합니다. 어떤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 뭐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Attaining the life a person wants is simple. 뭐 첫 문장 아주 간단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Attain 하면은 가지게 되다, 획득하다, 달성하다 라는 뜻으로써 같은 말은 여러분들 알아들게 achieve 같은 게 아이고 그 시간 뭐에 achieve라든지 아이고 achieve를 맞네 achieve라든지 또는 뭐 gain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gain achieve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줄줄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accomplish 같은 것도 있죠. c가 두 개 ACCOMPL accomplish 달성하다 그러니까 attain하고 attain, achieve, accomplish 정도는 쭉 연결해서 동의어로서 정리해둬야 됩니다. attaining the life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ever가 근데 바로 떴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에 attaining the life a person wants is simple 이라고 해서 뭔가 simple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삶을 얻게 되는 거겠죠. 삶을 얻게 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쉽다. 근데 however 나왔으니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However, most people settle for less than their best. 뭐 여기서 끊어 읽으면 되겠죠? Because they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 쭉 보면 이제 뭐 set for의 뜻은 정착하다, 안착하다, 안주하다. settle이란 단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settle에 대해서 얘기할 건 첫 번째 정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 오케이. 정착하다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right의 뜻은 여기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You are right 할 때 right이 아니고 제대로 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제대로. 자, 여기가 제대로 란 뜻이니까 같은 말은 뭐 properly 같은 게 있겠죠. properly 적절하게 제대로 그래서 however most people 이라고 하고 있죠. most people 이런 말이 나오면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 그리고 most people 보니까 이제 most people is settled for 하는데 less than their best 됐습니까? less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고 여기 긍정적인 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이 됐죠. less than their best 전체적인 느낌은 부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짓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cause they fail to fail 또 부정적 단어죠. 실패하다. because they fail to start the day off right.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가만 보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주하게 되는데 어디에 안주하느냐? 그들의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덜한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보다 덜한 것에 안주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뭐 더 노력하면 더 뭔가를 뭐 뭔가 잘했으면 더 좋은 걸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못한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주하게 되는데 그리고 안주하게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fail to start 뭐하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데 하루의 시작이 제대로 안 돼서 less than their best에 뭐하게 된다 settle for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요지를 한번 봐주는 게 좋겠어. 여기까지 제대로 해석했다면 자,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들 하는데 글쓴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뭔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결국 뭐해라? 뭐해라? attain their best 하려면 attain the, achieve the best 하려면 뭐해라? Start the day off right 하라는 얘기죠.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요지를 보면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냥 점점점의 느낌이고요. 긍정적인 하루의 시작이 삶에 좋은 영향. 이게 이거일 것 같네요. 그쵸? 매일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다? 뭐 우선순위라는 단어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순위는 priority라는 단어입니다. priority 우선순위. 이제 이런 선택지는 영어로도 얼마든지 바꿔서 출제된다 했죠. 여기 나오는 우리말도 영어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표현들입니다. 단어들입니다. 뭐 점점점의 느낌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달성하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긴 합니다. 달성하다, attain, achieve, accomplish. 오케이. 뭐 규칙적인 생활습관, 뭐 regular, 뭐 habit, 뭐 이런 표현들 나오고 뭐 원만한 대인관계를 relationship이죠, relationship. 뭐 good relationship 이러면 되겠죠. 감정조절 뭐 감정조절 control emotion 이런거겠죠. control feeling, control emotions 뭐 이런거겠죠. 그래서 일단 선택지 한번 쭉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마지막 문장 이렇게 읽어보고 여기에 있는 1, 2, 3, 4, 5를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케이. 아 얘 또 이러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a person starts 이런 얘기가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가 없지만 for example이 없지만 이게 지금부터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가정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고 있으니까 자 이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뭔가 안 좋은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데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데 실패해가지고 settle for less than their best 하더라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어떤 그러니까 뭐 settle for가 어떻게 보면은 위에 나온 단어로 attain의 느낌입니다. attain 됐습니까? 성취한데 근데 성취하는데 좋은 걸 성취합니까? less than their best 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것보다 못한 걸 성취하게 된다.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나왔고 미리 이 부분을 봤으면 이제 if a person 해놓고 여기에서 뭐 하루를 제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제대로 시작한다면 아니면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positive mindset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시작하게 된다면 하루를 뭐를 가지고서 긍정적인 어떤 마음가짐이죠. positive 긍정적인 mindset 하면 마음가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제대로 시작하는데 성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긍정적,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어때야 된다? 긍정적이면 좋다란 얘기 하겠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다면, that person is more likely, 자, 이 뒤에 뭐뭐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부정적 얘기를 하겠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죠. 예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 파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뭔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겠죠. 더 할 것 같다. To have a positive day. 긍정적이죠? 그렇죠. 긍정적인 하루를 가지게 될 것 같다. 뭐 be likely to do 라고 많이 봤습니다. 뭐뭐 할 것 같다 할 때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죠.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moreover 가 나왔습니다. 접속 부사로서 moreover의 뜻은 뭡니까? 게다가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게다가라는 말 뒤에 자 앞에 moreover 앞에 뭔가 긍정적인 일을 했죠. 그러면 moreover 나왔으니까 뭐 했을 때 요렇게 뭘 가지고서 positive mindset을 가지고서 the day를 start 했을 때의 좋은 점 1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럼 moreover 뒤에는 요렇게 했을 때의 좋은 점 2를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moreover의 뜻이 게다가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자, moreover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같은 표현은 in addition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죠. in addition이라든지 그 다음에 besides 같은 거 있었어요. 됐습니까? moreover, besides, in addition, 뭐 additionally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뭔가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하루를 뭐 with a positive mindset 가지고서 시작하면 더 positive한 day를 more likely to have 가지게 될 것 같다 했고 게다가 했으니까 positive mindset을 가지고서 했을 때 좋은 점 2를 얘기할 것만 같습니다. 그 다음에 moreover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 impacts everything else in that person's life. 자 내가 예상했던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문법적인 설명이겠죠. 자 이거 문법적으로 왜 설명을 할 거냐 하면요 얘가 대시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대시 뭐라면 만약에 얘가 관계사로 판명됐다면 지금 얘는 틀린 문법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우리가 어떤 문법을 배운 적이 있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을 다뤘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라는 문법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관계 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는 이 자리에 그동안은 마음 편하게 썼던 that을 못 쓴다 이런 문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맞으니까 여기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해석도 하겠습니다. 게다가 how a person approaches the day가 임팩트 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how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관계사죠. 얘는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사람이 접근하는 방법이죠. 됐습니까? 사람 approach하면 접근하다죠. 됐습니까? 뭐에게 그러니까 하루에 접근하다는 얘기는 하루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뭐 하루를 준비하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하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어떤 사람이 하루에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준비하는 그 관계사란 하우가 관계사란 얘기는 얘를 해석을 뭐라고 하면 된다? 방법이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고 뭐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더 way로 바꿨어도 된다라는 설명인 거죠. 전부 다 the way a person approaches the day 한 사람이 하루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주어가 the way든 how든 전부 다 무슨 주어입니까? 단수 주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impact라는 이 문장에 동사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꼭 써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impact로 이런 형태로 써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문법적인 거 됐습니까? 임팩트는 뭐 어떤 영향을 원래 뜻은 뭐 충격을 준다 이런 뜻인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게다가 어떤 사람이 하루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하루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말스럽게 하는 거야. 충격을 준다.
뭐에게 충격 준다? 그 밖에 모든 것에게. 그러니까 그 외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친다. In that person's life. 뭐에 있어서? 여기에 이 녀석이 저란 뜻이죠. 저. 그렇죠? 저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러니까 얘가 관계사가 아니고 얘가 지시 형용사죠. 지시 형용사니까 앞에 in이 붙어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에. 게다가 어떤 사람이 하루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의 그 방법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이란 말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뜻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이 두 문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뭔가 하루를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가 인생을 완전 좌우할 수 있다. 그 사람의 평생에, 그러니까 하루가 뭐가 될 수 있다? 평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어떤 식으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포지티브 마인드셋인 거죠. 긍정적 마음가짐. 하루하루를 포지티브, 하루하루를 포지티브 마인드셋을 가지고서 하면 평생이 어떻게 된다? 아주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 티끌모아 태산 이런 거죠. 티끌모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잘 디디면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포지티브 마인드셋을 가지고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답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일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if 나왔어. if 또 예를 들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될 거야. 계속해서 supporting sentences입니다. 뒷받침하는 예를 들고 있는. 그래서 if a person begins their day in a good mood. 계속해서 긍정적이죠. 그쵸? 여기에서 얘기하는 in a good mood가 앞에서 나왔던 뭐하고 비슷합니까? positive mindset하고 통하는 거죠. They will likely continue.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예상하고 있습니다. To be happy. 긍정적이네요. At work, and that will often lead to a more productive day in the office. 오케이,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 여기 단어는 뭐 productive 하면은 생산적인 이란 뜻이죠. 생산적인, 뭐 생산적인 하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생산적인 하루는 결국 positive 한 거야, negative 한 거야,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시작한다면 그들의 하루를 in a good mood, 좋은 분위기에서 they will likely to do 또 나왔습니다. They will likely continue. 그들이 뭐 할 것 같다? 계속 할 것 같다.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 To be happy. 계속 어떨 가능성이 높다?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At work. 직장에서. And that will often lead. Lead to 뒤에 결과가 나오죠. Lead to 어떤 결과로 이끌고 가다라는 얘기할 때 lead to죠. Lead to 바꿔 쓸 수 있는 건 cause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거 하나 있는데요. R로 시작하는데요. 뭐였더라? 어떤 결과를 맞이할 때 할 때 result from이었어, result in이었어.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 온다 그랬고요. result in 뒤에 뭐가 온다 했습니까? 결과가 온다 했죠. 그러니까 result in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lead to, result in, cause 뒤에 전부 결과를 집어넣을 수 있는 표현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세 가지 표현. lead to, result in, cause 됐습니까? 뭐 in the office는 아까 나왔던 at work하고 같은 표현을 at work 또 쓰면 재미없으니까 at work 대신에 in the office라고 비유적으로 비슷한 표현 했죠. 사무실에서. 그래서 하루를 그들의 하루를 시작한다면 좋은 분위기로 they will likely continue to be happy. 그들이 뭐 할 가능성이 더 높고 계속 행복할 가능성 할 거고 직장에서. 그리고 대시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대시 가리키는 건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한 것을 잡아왔죠. 그들이 계속해서 행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will often lead to 자주 초래 어떤 결과를 몰고 온다. A more productive day in the office. 사무실에서 더 생산적인 하루를 이끌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 This increased productivity
Surprisingly, 오 여기 갑자기 lead에 s 왜 붙여놨지? Leads to better work. Leads to better work. Rewards, 쉼표, such as promotions or raises. 그리고 나서 consequently 나왔어. Consequently 몇 번 얘기해 준 적 있는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As a result였죠. As a result 하면 따라 나와야 될 애들 있죠. 뭡니까? Therefore라든지 또는 thus, so 이런 것들이죠. 결과죠. 결과적으로라는 접속 부사입니다. 결론 맺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 자 이런 글을 쭉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있다고 했을 때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했을 때 쭉 훑어봤더니 여기에 consequently가 보이면 요것만 딱 봐도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컨시퀀틀리의 뜻이 결론적으로니까 결론적으로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취지, 요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 위에 문장 하다가 바로 뭐 컨시퀀틀리 보이는 바람에 얘기했는데요. 자 일단 그 위에 문장 increased에서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왜 increasing, ing형이 아니고 왜 뭐 과거 시제 아니면 pp형 둘 중 하나일 텐데 왜 이 형태냐라는 거. 그 다음에 leads, 여기 s 왜 붙였냐. better work, rewards, reward 하면은 보상이죠. 보상 뭔가를 노력해서 했을 때 주는 상을 reward라고 하죠. 그 다음에 promotion, 밑에 나와있지만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승진이죠. 승진. 자, 얘와 관계에 있는 단어인 promote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promote는 뭔가를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승진시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romotion은 홍보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promotion이라는 단어가 홍보라는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승진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는지는 전체 글 흐름을 파악해보면 알겠죠. 여기서는 승진이란 뜻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raise. raise 원래는 뭐 동사로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고 인상이죠. 봉급 인상. 월급을 높여주는 거. 봉급 인상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월급 인상, 봉급 인상, 급료의 인상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문법적인 거 잠깐 파악해보면 얘가 이렇게 생긴 것은 바로 얘랑 연결되는 문법이고요.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 후치 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후치 수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치 수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설명, 이렇게 표시하는 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를 후치 수식이라는데 후치 수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 첫 번째. 해서 뭐 전치사구가 후치되는 경우죠.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그러니까 그래서 후치 수식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다? 전치사구가 있다.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브라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치 수식의 두 가지 두 번째 뭐 비슷한 표현으로 계속하겠습니다. The boy뭐 이런 경우도 있죠. The boy singing on the stage is my brother. 또는 뭐 비슷한 똑같은 문법인데 The boy The boy 뭐 아까 노래 부르는 거 막 encouraged to encouraged to 마땅한 게 없나? encouraged to go to the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뭐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The boy singing on the stage is my brother. 그래서 어떤 boy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boy는 나의 brother다고요. 그 다음에 the boy encouraged to go to the place. 그 장소로 가볼 것을 권장받고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브라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encourage 하면 뭐뭐 해봐라 라고 권장하다인데, 자, 이 경우에는 현재 분사 수식이고요. 이 경우에는 과거 분사 수식, PP형 수식인데 차이는 알죠. 더 보이가 싱을 하니까 현재 분사고, 더 보이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권장받으니까 PP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치 수식은 뭐 위에 거 그대로 할까요? 더 보이 who is singing on the stage is my brother. 뭐 이거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후치 수식 세 번째 경우는 뭐다? 관계사를 쓰는 경우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들,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후치 수식,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들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여기 똑같이 요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든 뭐 이러한 뭐든 뭐가 증가된 생산성이죠. 이렇게 이러한 증가된 생산성이, 이렇게 증가된 생산성이란 걸 좀 쉽게 풀면 이렇게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증가된 생산성이 일을 더 잘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증가된 생산성이, 됐습니까? 놀랍게도 잠깐만요. 놀랍게도 또 leads to 또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에 s가 왜 붙었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this increased productivity가 안만 길어봤자 단수죠, 단수. 그러니까 여기에 s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됐습니까? 이렇게 증가된 뭐 생산성이 놀랍게도 결과를, 어떤 결과를 몰고 온다. 어떤 결과? better work rewards, 더 나은 직장에서의 보상을 이루게 된다. 보상해놓고 이제 서치해줬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이 대시하고 똑같은 거죠. rewards 대시, promotions or raises. 승진이나 또는 월급의 인상과 같은, 승진하는 거, 그렇죠? reward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봉급이 올라가는 거, 월급, 돈 더 많이 받게 되는 거, rewards 맞죠? 보상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연달아서 뭐 했더니 뭐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포지티브 마인드셋으로서, 이너 굿 무드로서 하루를 시작했더니 뭐하게 됐고, continue to be happy 하게 됐고, continue to be happy 하게 됐고, 계속 행복하게 됐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생산성이 증가하게 됐고, 됐습니까? lead to a more productive day 했잖아. 생산성이 증가했고, 생산성 증가, 그것이 또 뭐를 얻게 한다? 리워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연결해. positive mindset으로 하루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continue to be happy 해졌어. 그랬더니 productivity가 높아졌어. 그랬더니 better rewards를 얻게 됐어. 됐습니까? consequently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죠. if person want to live the life of their dreams, 됐습니까? 꿈꾸던 삶을, 결과적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의 꿈의 삶을, 꿈에 그리던 삶을 want to live, 살고 싶다면 they need to realize, 그들은 뭐 해야만 한다? 깨달아야만 한다. 자, realize 조심해야 될 거는 무슨 뜻도 있고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come true하고 같은 뜻도 있죠. come true 뭐 하다?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깨닫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 life of their dreams를 살고 싶어하는, 그들이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need to realize, 깨달아야만 한다. that how they start their day, not only but also 나왔네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뭐 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뭐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루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every aspect of their life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까지 뭐를 끼치게 된다? 임팩트를 주게 된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그들은 깨달아야만 되는데 뭘 깨달아야 돼? 하루를 어떤 식으로 How they start their day 그들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하루에만 어떤 임팩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측면 aspect는 측면이란 뜻이죠 측면 모든 면 그러니까 모든 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보상 뭔가 뭐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프로덕티비티였죠 프로덕티비티란 말도 나오고 뭐 향상시킨다 라는 거 뭐 better 이런 말 나왔죠 enhance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eward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는 있지만 끝에 필요하다라는 말 때문에 틀렸죠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생산성 있게 일을 열심히 잘한다라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들어있는데 내용은 틀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답이죠 포지티브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서 보면 하루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은 그게 모여서 인생 전체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표현으로 여기 어떤 어휘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향을 끼치다라는 표현으로 임팩트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임팩트 그러니까 임팩트의 원래 뜻은 충격 충격을 주다라는 뜻인데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영향을 끼치다라는 I로 시작하는 단어 이제 아셔야죠 영향을 끼치다라는 표현으로 뭐도 있습니까? 임팩트하고 같은 말 influence라는 단어도 있죠 influence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SNS에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인플루언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여기서는 임팩트란 단어로 했고요 인플루언 임팩트의 같은 말 인플루언스 같은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라이어리티 뭐 이거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답이 되려 그러면 뭐 이런 내용 글의 내용이 이래야 되겠죠 만약 네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If you have a lot of work to do then you should make a list of priority 너는 우선순위에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규칙적인 생활습관 생활습관 뭐 규칙적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뭐 생활 습관과 관련 있는 말은 나옵니다. 하루를 뭐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거 이런 건 생활 습관이 될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목표 달성. 여기 달성하다라는 표현으로 뭐가 나왔다고? attain 나왔습니다. attain. attain, achieve, accomplish 이런 것들 통하는 단어들. 그다음에 뭐 relationship이란 단어가 있어야 될 건데 relationship이란 단어는 1도 안 보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번 계속해서 주제 찾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알아야죠 재미없는 말이네요 왜 이렇게 오늘 찾아 후치 수식 하나 더 있는데 부터 기억이 안 나네 글 주제 Social relationships 이제 relationships 나오네요 Benefit from people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해놓고 이제 because를 붙여놨네요 Because people like to be liked 말장난 같죠? Like to be liked Like to be liked and like to receive compliments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어휘 benefit은 benefit만 익히지 말고요 benefit from으로 익히세요 benefit from 그래서 뭐뭐를 이용하다 또는 뭐뭐에서 이득을 취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를 이용하다 뭐뭐에서 이익을 가져오다 이로움을 얻다 이러면 되겠죠 뭐뭐로부터 이로움을 얻다
그럼 기빙은 왜 이렇게 생겼냐 하면 이거 후치 수식이겠죠. 뻔하죠. 여기 기빙 앞에다가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 할 것 같죠 거의.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는 칭찬이죠. 칭찬. 칭찬. 그 다음에 now and again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이냐면 frequently의 뜻이죠. frequently. now and again. 자주 자주. 이 뜻이죠. now and again이 지금 그리고 또다시니까 자주가 되는 거죠. frequently. 자주. 그 다음에 뭐 like to be liked. 그니까 그 다음에 뭐 이번엔 단어만 단어들 쭉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 첫 문장 늘 중요하다 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social relationships가 뭐하는데 benefit from 한답니다. 누구로부터?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해놓고 왜 그런 건데요? because people like to be liked and like to receive compliments. 됐습니까? 첫 문장의 분위기가 알겠죠. 됐습니까? 결국 뭐를 하기 위해서 소셜 릴레이션십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주제일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관계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문장에서 보면 뭐 컴플리먼트 이런 얘기 나오죠. 컴플리먼트.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잘 지내려면 서로서로 컴플리먼트 해주는 게 좋겠어요? 서로서로 욕하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첫 문장 읽고 이번엔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뭐야 이게 숫자가 왜 이 모양이야. 마지막 문장은 뭐야. 여기서 보겠습니다. They serve the interest of others because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you look much older now and now than you did a few years ago could damage it. 그렇죠. 부정적 단어 나왔죠. 손상을 입히다. Could damage a person's confidence and self-esteem. 그러니까 self-esteem 하면 자아존중감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self-esteem. 자, 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day인 거죠. day. day가 뭐 대신 왔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들이 serve. serve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 뭐 이로움을 준다. give benefit 이런 뜻이죠. 봉사한다 이런 뜻이니까 뭐 serve의 뜻은 뭐 봉사한다 또는 군복무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뜻인 거죠. 결국 도움을 준다. 풀면 영영풀이처럼 풀면 도움을 준다. they serve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the interest of others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 다른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관심이 아니고 남들이 관심 가지는 거. 그 다음에 because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자 여기에 보면 이거 여기 이제 뭐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뭐 항상 옳은 말만 진실만 듣는 거죠. 항상 진실만 듣는 거. 예를 들어놨어. 예. You look much older. 네가 어때 보인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네요. 지금 언제보다 네가 몇 년 전에 보였 몇 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야, 너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네. 그렇죠? 너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네. 누가 뭐 친구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러면 소셜 릴레이션십에 좋은 뭐 포지티브한 영향을 주겠어요? 네거티브한 영향을 주겠어요? 이런 말 들으면 네거티브 부정적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뒤에 could damage 됐습니까? 영향을 아니 뭐야 손상시킬 수 있다. a person's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겠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의 어떤 자신감과 그 다음에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입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데이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1, 2, 3, 4, 5를 뭐 순서는 막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보겠습니다. Ways to differentiate between truth and lies 의 뜻은 일단 방법들이죠. 방법들 방법들은 방법들인데 자 differentiate는 같은 말이 뭡니까?
tell입니다. tell. 됐습니까? 그럼 말하다라는 아니에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tell이 말하다는 뜻 이외에 구별하다, 구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differentiate. 구별하다. differentiate between A and B. between truth and lies 했으니까 뭐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할 방법? 참과 거짓 사이에서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방법. 참과 거짓을 구분할 방법. 보니까 뭐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긴데 점점점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roles of self-esteem in building relationships. 그래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죠. 자아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에 있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아존중감이 있으면 뭐 어떻고 자아존중감이 없으면 어떤지 자아존중감을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in building relationships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이런 게 어떤 주제가 되려고 그러면 자아존중감이 있는 경우와 자아존중감이 없는 경우를 뭐 해야 되겠어? 수민아? contrast 해야 되겠죠. contrast 뭐 하다? 비교하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면 얘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mportance of praise in changing others' behaviors. 그래서 뭐의 중요성입니까? 칭찬의 중요성이죠. praise 하면 칭찬이죠. 칭찬. 칭찬의 중요성. 자, praise 같은 말 본문에 나오죠. praise 같은 말 본문에 뭐였습니까? compliment였죠. compliment. 칭찬의 중요성, compliment의 중요성, praise의 중요성. 자, 여기에 보면 2번, 3번에 연달아 in doing 나오는데 in doing 하면 뭐뭐 하는데 있어서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뭐뭐 하는데 있어서 또는 뭐뭐 할 때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in changing others' behaviors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때 칭찬의 중요성. 그러니까 아, 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꿔야 되겠어 그랬더니 내가 막 걔를 혼내고 욕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 칭찬해주면 잘 되더라 이런 내용이라면 얘가 답이겠죠. 됐습니까? 자, 주제 찾기에서는 이와 같이 본문은 조금만 읽고요 주제를 빨리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요령이야. 주제 찾기, 요제 찾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lancing between self-interest and public interest. Okay. self-interest, 아까 interest가 관심사라는 뜻이라 했죠. 그러면 자신의 관심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 public의 뜻은 원래 공공의, 공적이라는 뜻인데 내용상 타인의 관심이라 하면 되겠죠. 대중의 관심. 자기 자신의 관심과 대중의 관심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그러니까 지금 지 것만 챙기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것도 챙기는 거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에 대한 얘기라면 얘가 답이겠죠. self-interest와 public interest 나의 관심과 자신의 관심사와 대중의 관심사 사이에 균형 잡기. 이걸 이제 균형을 못 맞추고 self-interest만 챙기면 어떻다 그래요? self-interest만 챙기는 사람을 보고 어떻다 그럽니까? selfish한 사람이라 그러죠? selfish 어떤 이기적인 이란 뜻이죠. self interest만 챙기면 selfish한 성격이죠. 뭐 물고기 종류 이름 아니고요. 자, influence 나오네요. influence 같은 말이 뭐였더라? 앞에 나왔던 impact죠. impact of influence of social lives. 오케이. 그래서 뭐이 뭐 사회적 거짓말의 영향이죠. 사회적 거짓말의 영향.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거짓말의 어떤 영향, 사회적 거짓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누구에게? 라는 말 on으로 붙였습니다. 누구에게?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terpersonal 하면 뭐 개인 간의 이런 뜻입니다. 개인 간의 뭐 상호 간의 이래도 되겠죠. 상호 간의 인터가 붙으면 뭔가 가로지르는 느낌입니다. 인터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사람을 가로지르니까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뭐 상호 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s 하면 뭐 상호 관계, 상호 개인 서로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사회적 거짓말이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럼 이제 대충 뭔지 뭐 어떤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풀이 있는 거 한번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여기에 요약해서 한글로 하나도 안 적어놔. 요약해서 한글로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참거짓 구분법. 여기는 줄여서 참거짓 구분법이겠죠. 참거짓 구분법.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다음에 얘는, 뭐, 관계 형성의 자아 존중감의 역할. 자아 존중감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는 글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거라면,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이거는 이런 이게 3번이 답이 되려면 누군가 이제 생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어. 아, 저 사람이 뭐 어떤 뭐 좋은 잘하고 있는데 그 아니 못하고 있는 데가 많겠죠. 뭐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좀 좋게 바꾸려면 뭐 칭찬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중요성, 칭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칭찬했더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칭찬해줬더니 이런 내용이,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칭찬해줬더니 이런 내용이라면 얘가 답이겠죠. 그 다음에 지삐 모르는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니까 너무 지삐 몰라도 안 되고 너무 남만 챙겨도 안 되겠죠. 지 것도 챙기면서 어느 정도 남도 챙기는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뭐 균형에 대한 거죠. 이기적인 행동과 이타적인 행동의 균형, 이렇게 요약해서 써놓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긍정적 영향인가 부정적 영향인가, 뭐 이런 것들 요약해서 제발 좀 써놓으세요. 뭐 이렇게 머리 좋다고 이거 한글로 안 써놓으면 이거 읽고 나서 또다시 읽고 또 해석해야 돼. 시간을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끄적거려 두세요. 최대한 손이 바빠야 됩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첫 문장은, 자, 일단 단어에 in that respect 하면, 자, in도 아는 단어고 that도 아는 단어고 respect도 아는 단어인데 이거를 다 하면 여러분들 해석을 못합니다. respect 하면 여러분 뭐 존경하다, 존경심 이런데 이거 해석하면 저러한 존경심 해석 아니고요. 그러한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됐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또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냐? in that case라든지 그다음에 경우? 측면? in that aspect도 있겠죠. in that aspect, in that case, CAS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측면에. 근데 그런 측면이 뭔지 앞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어떤 뭘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측면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풀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란 말은 앞에 내용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합니다. 앞에 한말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in that respect를 빼면, in that respect 빼고 싶어? 알겠어. 그럼 여기다가 because를 넣어버려. because 어쩌고저쩌고 socialize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deceptive. deceptive는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속이는 이란 뜻입니다. 속이는. 여러분도 고등학생이니까 속이는 이란 말고, 말 말고 기만적인 이란 말도 이제 알아야죠. 기만적인 속이는 deceptive. 그 다음에 flattering 할때 flatter 동사 뜻은 아첨하다, 아부하답니다. flatter. 모의고사라든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문제에서, 교과서 문제에서 나오고 flatter, 아첨하다. 그 다음에 mutual 하면 상호적인 주고받는 mutual. 그러니까 뮤추얼이 우리가 지금 수업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비슷한 말은 인터퍼스널인 거죠. 인터퍼스널. 근데 이제 인터퍼스널하고 좀 다른 점은 뮤추얼은 each other의 느낌입니다. 둘 사이에 서로서로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뭐 relation, 뭐 관계죠, 관계. relationship하고 비슷한 말. 관계. 단어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in that respect, in that respect는 이 문장을 한 번 더 곱씹어봐야 돼요. Social relationships benefit from people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now and again because people like to be liked and like to receive compliments. So가 된 거예요, 결국. 예, so야, so. so란 얘기는 얘가 어? 그럼 연결 쭉쭉 되죠? 그러면 therefore, as a result, consequently 대신에 in that respect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social lies such as making deceptive but flattering comments에 예를 들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게 뭔 소리일지 모를까봐. I like your new haircut may benefit. 아까 benefit from은 누구누구로부터 이득을 얻다였죠. 근데 benefit은 그냥 benefit 뒤에 from이 없으면 뭐하다? 좋은 영향을 주다 라는 뜻입니다. 이익을 주다, 이익을 나눠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기에 베네핏의 뜻은 이익을 준다, 좋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좋게 만든다. mutual relationship relations를. 자, 그리고 socialize란 단어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저 밑에 선택지에 있는 socialize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5번이었나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social lies are told for psychological reasons and serve both self-interest and the interest of others. 자, interest of others가 선택지에 뭐라고 나왔냐? Interest of others가 해석하면 타인의 관심이죠. 그러면 선택지에 나온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 뭐였습니까? interest of others하고 통하는 표현은 public interest죠. 됐습니까? 대중의 관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니까 대중의 관심. 나 말고 self interest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 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연결에, 이거 연결된 것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답을 고를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serve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다 됐습니까? 또는 봉사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역할을 하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내가 그 집단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좀 원시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면 help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self-interest 나의 관심, 그 다음에 public interest. 자, 그 다음에 이제 they serve 이 문장까지 쭉 오고 있고 한 문장, 마지막 문장이 좀 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y serve self-interest because liars, 마지막 문장 아니었군요. Because liars may gain satisfaction when they notice that their lies please other people, or because they realize that by telling such lies they avoid an awkward situation or discussion. 꽤나 호흡이 긴 문장이네요. 접속사가 사용돼서 그렇네요. 자, day는 뭐를 지칭하는지 찾아야 될 거고요. 뻔하죠. 그 다음에 뭐 gain satisfaction 하면 뭡니까? 만족을 얻는 거죠. gain하고 통하는 최근에 들었던 단어 a로 시작하는 뭡니까? attain이죠. attain, gain 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please는 이게 제발, help me please 할 때 please는 아니겠죠.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죠. 기쁘게 하다. 그러면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라면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왜 s 안 붙었냐, 뭐 이런 거 생각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awkward 하면은 당황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좀 어색한, 당황스러운 보다는 어색하게 좋겠다. awkward, 어색한. Okay. discussion 하면 뭐 어떤 토론이요, 토론. 토론. Okay. 요 정도 단어들을 쭉.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또 일로 와버렸어. 미쳤어.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자, 그래서 social relationships가 benefit from.
이득을 몸으로부터 얻는다.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giving each other compliments. 그러니까 praises 하고 같죠. 아까 얘기했던 praises. Now and again, because people like to be liked and people이 생략됐고 당연히 people like to receive compliments. 그래서 사회적 관계가 뭐뭐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말은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사회적 관계가 뭐뭐로부터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는 뭐뭐 때문에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뭐하는 사람들 주는 사람이죠. 서로에게 칭찬을 자주 서로서로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관계가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는 서로서로 칭찬을 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서로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게 왜 소셜 릴레이션십스에 도움이 되는지를 because를 통해서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렇죠? 뭐를? 좋아함을 받는 것을. 여기 이제 to be pp를 보고 수동태 to 부정사를 했습니다.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는 것인데 to be pp 했으니까 뭐뭐 당하는 것이니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죠. 또 여기에 이제 이거하고 그거 같은 거죠. 받는 걸 좋아하는 receive 하면 받다죠. 칭찬을 받는 거 칭찬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랑 뭐 사이 좋아질라 그러면 막 서로 막 뭐 처음 뭐 물론 엄청 친해지면 서로 뭐 욕하고 뭐 장난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처음엔 좀 너무 awkward한 상태 약간 뭐 어색하고 너랑 있으니까 좀 어색해 이런 기분인데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러겠습니까? 막 진실대로 야 너 코가 왜 이렇게 들참코냐? 너 코털 삐져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너 코털 삐져나왔어 이런 얘기 뭐 그 사람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야 너 내 코가 되게 오똑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들참코인데 됐습니까? 너 코 되게 오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고요. In that respect, 그러한 측면에서를 풀면 뭐가 되는 거다?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에게 자주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와 같은 속이는 속이지만 그러나 아첨하는 말들을 하는 것과 같은 이 말이죠. 속이는 거지만 그러나 아첨하는 말들을 예를 들어서 난 네 새로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와 같은 그러한 속이는 거지만 거짓말하는 거지만 lie하고 통하는 단어죠 이거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다 아첨하는 어떤 말들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socialize 안만 길어봐도 되죠. 그럼 통하는 동사는 아이고 조동사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네. 뭐 할 수 있다? 뭔가 좋게 만들어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상호관계에서 서로서로 관계에서 이 말을 그러니까 상호관계란 얘기는 이 말을 한 사람과 이 말을 듣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 왜 이렇게 뭐 거지같이 머리 잘랐냐 이런 것보다 아 너 머리 새로 했네 되게 괜찮다 어디서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한다면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 아유 머리 스타일 개똥같네 어디서 잘랐대 난 저기는 절대 안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데이가 뭘 잡아왔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데이가 뭐 대신 왔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They serve 그것들이 봉사한다 이익을 준다 도와준다. Self-interest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기의 관심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자신의 관심사는 내 관심사는 내가 이익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 이익인 거죠. 그것들이 도와주는데 자신의 이 내 관심사에 내 좋으라고 좋아 내 좋아지는데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내 좋아지는데 왜냐하면 liars may gain satisfaction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when they notice 그들이 뭐 할 때 깨달을 때 눈치챌 때 데디아를 눈치챌 때 that their lies please 그들의 거짓말이 뭐 해줬다? 기쁘게 해줬다.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한 사람들이 눈치챈대 내가 이런 거짓말 했더니 저 사람 기분 좋아졌다는 걸 안돼 됐습니까? 아니까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그러면 데이는 뭐 대신 왔냐? 어디 갔어? 소셜라이즈를 잡아왔죠.
있습니다. 사회적 거짓말이 도움을 준다. 도움을 준대. 근데 사회적인 거짓말을 나한테 이익이 된답니다. 지금 나한테 이익이 된다. 내가 보통 너 머리 스타일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너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든다라고 말한 게 나한테 도움이 된대. 어? 내가 남 상대방한테 이걸 보고 하얀 거짓말을 해줘. 하얀 거짓말을 했는 게 상대방한테, 물론 뭐 상대방 기분 좋아하니까 상대방한테 좋겠는데,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된답니다. 나한테. 그래갖고 왜 도움이 되는지를, 이게 이상하잖아. 그쵸? 내가 하얀 거짓말 한 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 했어. 너 머리 스타일 많이 된다고. 거짓말 한 사람이 만족감을 얻답니다. 아, 기분 좋아졌어. 뭐, 그 거짓말 한 사람들이죠. 뭐 했을 때 거짓말 한 사람들이 그들이 한 내 거짓말, 네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든대라고 말한 게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줬구나.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준 게 잘못된 행동이야, 좋은 행동이야? 좋은 행동이잖아.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됐습니까? 만족감을 얻을 수 있대요. 또는, 자, because 붙었어, because. 그러니까 because 붙었으니까, 자, 뭐랑 붙어야 되냐? 그러니까, 사회적 거짓말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1번 이유와 2번 이유를 O로 붙여놓은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했는데 내가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줬으니까 내가 만족해! 하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Because they realize. 이 거짓말 한 놈들이겠죠. 됐습니까? 이거 notice하고 똑같네? 뜻이? 그쵸? 여기 실현시키다가 아니고 눈치채다니까, 깨닫다니까. 그들이 또 notice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DDR을 뭐? By telling such lies. By doing 하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로 딸도록 얘기했습니다. 뭐뭐 함으로써였죠. 그래서 뭐 함으로써, 그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they avoid, 그들이 피한대. 여기 they는 계속해서 liars죠. 거짓말한 사람들 피한대. 뭘 피한대? An awkward situation or discussion. 약간 좀 어색한 상황이나 어떤 뭐 말을 주고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discussion, 또 토론, 뭐 단어의 뜻은 토론인데, 좀 어색한 상황이나 어색하게 말 주고받는 어떤 상황을 그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awkward situation. 어색한 상황이나 어색한 대화가 지속되면 relationship에 도움이 되겠어? 데미지를 주겠어? benefit 하겠어? 데미지 주겠어? 데미지를 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day 또 뭐 되실 거야? 같은 day일 수도 있고 다른 day일 수도 있다. 근데 day serve니까 아무래도 같은 day일 거야, 거의. 그들이 봉사한다.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The interest of others. 자, 아까 전에는 day serve 해놓고 self interest를 넣었어. 근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the interest of others, the public interest야. 자, 그러니까 바로 윗 문장은 사회적인 거짓말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얘기한 거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를 because A or because B 했어. 됐습니까? 이렇기 때문이거나 또는 이렇기 때문에 내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짓말이 이번에는 the interest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왜 그런지 또 because 또 붙였죠. 뭐 되게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Because hearing the truth all the time. 그쵸? 자, 이 truth는 뭐의 반대말이야? lie의 반대말이죠. 그쵸? 그니까 위에 문장하고 좀 because 뒤는 달라졌어. 아까 because 뒤에는 뭔가 거짓말 하는 게 만족감을 얻게 되고 뭐 상대방을 내가 기분 좋게 했구나 이런 얘기인데, 이번에는 truth란 lie의 반대말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 진실을 항상 듣는 거. 예를 들어서 너는 훨씬 나이 들어 보이네. 몇 년 전에 네가 그랬던 것보다. 그러니까 could benefit이 아닌 게 왔죠. benefit의 반대말이 왔죠. 그래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A person's confidence and self-esteem. 여기서 어떤 사람인데 내 말을 들은, 내가 진실을 얘기한 걸 들은 사람의 어떤 자신감이나 또는 자아 존중감, 이런 거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장된다, telling 또는 hear, telling the truth all the time 권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지 말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당연히 influence of socialize on interpersonal 앞에 나왔던 mutual하고 비슷했죠. mutual relationships 상호관계에 사회적 거짓말이 끼치는 영향. 됐습니까? 그러면 상호관계에 socialize가 끼치는 influence가 positive하단 말이야? negative하단 얘기야? 결국 이 글은 어떻다? 어떤 인플루언스 여기다가 뭘 더 넣어도 되죠. 어떤 인플루언스야? 어떤 인플루언스야? 포지티브 인플루언스죠. 긍정적 영향력이죠. 됐습니까? 네거티브 여기에 만약에 네거티브가 있으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 영향이 아니고 긍정적 영향이죠. 포지티브 인플루언스 포지티브 인플루언스 오브 소셜라이즈.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아까 정리했던 대로 뭐 어떤 뭐 진실을 구분하는 방법 아니죠. 뭐 나머지 애들도 다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그래 주제 찾기에 다시 한번 더 흐름을 보면요. 얘는 however로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주제 문을 찾아라. 주제로 적절하고 했는데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을 찾으라 그러면요. 어 잠깐만 한 문장 뺐네. 이 문장 안 했네요. 자 뭐 이 문장 하면 자 socialize are told 여기에 이제 뭐 수동태니까 뭐 사회적 거짓말이 뭐 말되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사용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말씀해 볼게 하면 말되어진다 수동태 그대로 하면 말되어진다인데 사용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사용된다 뭐를 위해서란 말 나왔죠. and로 붙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serve가 왜 튀어나왔냐 하면 여기에 socialize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socialize are told and socialize serve.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거짓말이 사용된다. 뭐를 위해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적 거짓말이 심리적 이유로 사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socialize serve 봉사한다 역할을 한다 도와준다 뭐 both A and B 나왔죠. both A and B 뭐와 뭐 둘 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관심사와 그리고 또 타인의 관심사 양쪽 모두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socialize가 그리고 또 타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하나는 하나는 여기에 they serve self-interest고요. 그 밑에 문장이 they serve the interest of others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타인 자신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타인의 관심에도 타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데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만족감을 얻게 돼. 내가 저 사람 기쁘게 해줬구나. 또는 그들이 우리가 좀 어색한 상황이나 어색한 대화를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거 좋네. 어색한 거 피하는 거 좋은 거죠. 아 진짜 내가 터치를 써서 그런가? 짜장나. 아 터치 쓰지 말라고 했지. They serve the interest of others. 그리고 또 타인의 관심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진실만 듣는 게 어떤 상대방의 자신감이라든지 또는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제목 찾기도 똑같이 주제죠. 주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주제 찾기에서 제일 문제 난이도가 쉬워지는 방법은 제일 앞에다가 주제를 얘기하는 게 좋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번에 쭉 먼저 사이트가 보인다. 사이트 사이트 하면 인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용하다. 근데 이제 그냥 쓴 게 아니고 ing 붙였죠. ing 붙인 이유가 있겠죠. 인용하다. 오케이, 잠시만요. 자 주제가 쉬워지는 방법은 앞부분에 주제를 빵 넣어놓고 뒤에 안 뒤집고 however 같은 거 안 나오면 제일 좋겠죠. 됐습니까?
해코 사이트 인용하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언어도는 뭐 문법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문법적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obliged, obliged 뭔 뜻이랍니까? 뭔가 잘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뜻이 나와 있을 건데. 친절 잘해주는 거, 친절 베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mediate 즉각적인이란 뜻입니다. 즉각적인 immediate는 같은 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난 것 중에 같은 말은 instant가 있죠. instant 즉각적인.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곧 만나게 될 prompt 즉각적인 PROMPT, Instant, Prompt, Immediate, 즉각적인, 즉시적인. Immediately로 먼저 만나봤을 겁니다. Immediately, 즉시. 그 다음에 Interaction은 상호작용이죠. Interaction. Inter가 들어가면 뭔가 가로지르고 서로 주고받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Interaction, 상호작용. 그 다음에 provide가 나오면 뭐 provide 자체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provide 뭐 주다 공급하던데 provide 사용됐으면 뒤에 전치사 which이 있는지 for가 있는지 잘 봐야죠. provide 뭐 설명하면 전에도 설명했는데요. provide A with B 하면 B가 사람인 경우고 B가 아 A가 사람이고 B가 물건이라 했습니다. A에게 B를 주다라 했고요. 같은 표현이 provide B for A가 된다 했죠. 여기에 사람이고요. 얘가 물건. B를 A에게 주다. provide AB로는 못 쓰인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기다 사람이라고 쓸까요? 뭐 꼭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받는 대상이 A란 말입니다. 주어지는 물건이 B고요. provide A with B 하면 B가 A에게 B를 공급하다. provide B for A 하면 B를 공급한다. A에게. 여기는 provide A with B고요. 그러니까 provide 뒤에 그러니까 neighbor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고요. with 뒤에 an opportunity라는 사람이 아닌 게 나왔죠. 뭐 opportunity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chance 기회죠. 그 다음에 encounter. encounter 하면 뭐 encounter를 설명할게요. encounter 하면 마주치다입니다. 마주치다. encounter. encounter 하면은 뭐 마주친 사람도 되고요. 마주치는 것도 됩니다. 뭐 좀 어려운 말로 조우라고도 합니다. 조우. 뭐 외계인과의 조우. 이렇게 얘기하면 외계인과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encounter. 조우. 만남. 자, 그 다음에 이제 later는 문법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later는 자, late란 단어가 있는데 얘가 비교급 최상급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건 얘도 있었죠. far 같은 경우도 비교급 최상급 두 가지 버전인 거. 자, 그래서 late가 이렇게 later, latest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later, last가 되기도 합니다. late, later, latest, late, later, last. 자, see you later 할 때 이거 봤어요. see you later 됐습니까? 미안 선생님 헷갈렸어. 미안합니다. late later latest 그 다음에 late later last late later last late, later, latest, late, later, last. 그래서 last, 그러니까 late, later, last는 순서입니다. 순서. 그 다음에 위에 거 late, later, latest는 시간입니다. 뭔 소리냐? late가 늦은, 일단 뭐 늦은, 늦게 이런 뜻 갖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later가 되면 시간상 이후에 라는 뜻이란 말이야. See you later 할 때 나중에 보자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밑에 있는 later는 그 다음의 것 이 뜻입니다. 그 다음의 것, 그 다음의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 다음의. 그러니까 last는 마지막의가 된 것 최상급이니까 얘는 그 다음의이고요. 얘는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 다시 설명하면 later는 더 이후에, 시간상 더 나중에고요. 그러면 latest는 무슨 뜻이냐? 가장 최근의 란 뜻입니다. 가장 최근의. 시간상 현재와 가장 가까운, 가장 최근의. 그 다음에 former가 나오네요. former는 이전의 란 뜻입니다. 이전의. 자, 그러니까 later 같은 경우에 종종 출제가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제 뭐 둘 중에 말 맞은 거 고르세요 할 때 later이 맞냐 later이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휘 선택에서 later이 맞냐 later이 맞냐. 그러니까 later이면 순서상 더 이후에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의, 나중의 이런 뜻입니다. 나중의. later는 시간상 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이 뜻입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에고요. 얘는 순서상 그 다음의. 그 다음에 아 이거 아직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왜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amiliarity 하면 친숙함이죠. 친숙함, 친숙함, 익숙함. 그 다음에 in that manner, 저런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in that manner, 저런 식으로. manner가 방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manner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manner하고 manners하고 뭘 설명했었습니다. 자, manner는 일단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그럼 manners면 방법 드리겠네. 근데 얘가 방법 드리라는 뜻도 있고 예절이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수형과 복수형, 명사가 단수형일 때와 복수형일 때, 어떤 뭐 복수형일 때, 단수형일 때 안 갖고 있던 뜻을 가지게 되는 이런 어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manners가 예절이란 뜻일 때는 얘를 단수 취급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되기 때문에 manners is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are 해도 되고 is 해도 된다. is 해야 된다가 아니고 are도 되고 is도 된다라는 문법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esitancy는 hesitancy. hesitancy 하면 망설임이라는 뜻이, 망설임. hesitancy, 망설임. 뭐, mutual이란 단어 또 나오죠. 그러니까 mutual. 자, 단어는 그런 것들이고. 아, 오늘 되게 심하네 이거 멈춤이. 왜 이래? 짜증나. 많이 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주제인데 시작이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말로 시작하면 이 글 쓴 사람이 주제를 어디 갖다 놓겠다는 얘기야. 결국 주제를 여기 갖다 놓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예시를 들고 있죠. 예시 또는 인용이라 하죠. 인용. 뭔가를 끌고 왔어. 그쵸? 그러면 이런 뭐 국어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런 식으로 글을 진행하는 걸 보고 뭐라 한다? 귀납적이라고 하죠. 귀납적. 배웠죠? 이런 거는 이제 연역적이다.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해서. 연역적인 방법은 주제를 앞에 놓습니다. 주제를 앞에다 놔요. 주제, 연역적인 방법은 주제가 앞에 있어요. 주제가 앞에. 귀납적인 건 주제가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역적인 방법으로 글을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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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제가 두 번 등장할 수 있죠. 귀납적인 건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 글은 지금 귀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시간이 부족하면 앞부분은 대충 띄엄띄엄 읽고 뒷부분에 집중해서 읽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됐습니까? 자, 단어는 다 알려드렸으니까 뭐 여기에 어우 첫 문장이 막 엄청나게 기네. 여기다가 땡땡 했으니까 여기 새로운 문장 아닌 거고 지금 이제 요 바로 앞에 an old maxim 이란 말 나왔어요. an old maxim. 아, maxim은 뭐예요? 이거 속담, 격언 이런 뜻이죠. 옛날 격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점 땡땡 뒤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어이구야 꽤 기네. 자,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이 뭐의 내용이다? an old maxim의 내용입니다. an old maxim. 됐습니까? 오케이, 드디어 한 문장 끝났네요. 자, 이 문장이 이따구로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두 가지 이유를 들으라 그러면 얘랑 얘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요 앞에 있는 거 이거 바로 뭐란 얘기입니까? 이거 분사구문인 거죠.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접속사 날리고 주어 날리고 동사를 ing로 한 거니까 원래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이 어차피 길어지는 거. 그거를 이렇게 분사구문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뭐 하면서 라고 얘기하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겠죠. 좀 이따가 citing an old maxim 옛 속담을 인용하면서 옛 격언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once suggested. 벤자민 프랭클린 아는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그 미국의 초대 헌법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 한때 제안했다. 됐습니까? 자, suggest 주의할 사항은 제안하다도 되고 뭐하다? 주장하다도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는 제안했 뭐 한때 뭐 제안했다. 쇼, 그러니까 쇼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는 한때 말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한때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제안했다. 자, 대디아를 했겠죠. 겉만든 대실 거고 뭐라고 서제스트한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That a newcomer to a neighborhood가 ask a new neighbor 뭐야? That a newcomer to a neighborhood ask a new neighbor would ask a new neighbor to do him or her a favor citing an old maxim he that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여기 시작해 여기 끝나네요. Will be more ready to do you another than he whom you yourself have obliged. 여기 있죠. 잠깐만 이거 조금 원래 문제 잠깐만 볼까요? 뭐가 좀 여기 중요한 문법적인 걸 내가 표시를 안 해놨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인 먼저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있는 이 ask가 왜 asks가 아니냐. 아, 해석을 먼저 할까? 아, 해석 먼저 할게. 한때 제안했다. 뭐 어떤 뭐 그 동네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는 어떤 이웃에 새로 온 사람이 어떤 동네에 새로 이사한 사람이 ask 해놓고 여기에 목적어가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to do가 나왔어. 그럼 ask는 묻다가 아니고 요청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네에 새로 온 사람, 뉴커머가 뭐 요청한다는 얘기, 요청한다. 누구에게? 새로 생긴 이웃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은 새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뉴 네이버는 기존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 동네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이 기존에 살던 사람에게 뭐 해야만 한다? 요청한다. 뭐라고? 여기에 him or her는 누구를 가리킨다?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 온 사람에게 뭐 어떤 친절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한다.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옆집 찾아와갖고 뭐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뭐 하면서 인용하면서 오래된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뭐라 뭐 어떤 속담인 속담네요. That he has once done you a kindness. 너에게 한번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됐습니까? 너에게 친절을 한 번이라도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사람이 will be more ready. 더 준비되어 있을 거다. 더 준비되어 있고요. 뭐 할 준비? 너에게 another kindness죠. 됐습니까? another 뒤에 kindness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친절을 너에게 해줄 준비가 더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또 다시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는 뭐가 있단 말이야 지금. 옛 속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 줘본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더 친절을 베풀어 줄 거예요라는 올드 맥심을 인용하면서 어떤 네이버훗 어떤 동네에 새로 온 사람이 이웃에게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해야만 한다라고 한때 제안했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 그 사람보다죠. 그 사람인데 네가 직접 뭐 해준 사람?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도와줬던 사람보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추가적인 친절을 더 베풀 준비가 더 되어 있다라는 옛말이 있고 그 말을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하면서 인용하면서 한때 어떤 네이버후드에 새로 온 사람이 새로 생긴 이웃에게 뭔가 부탁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바로 뭐냐 하면요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자, 가만 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a newcomer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쵸? 어떤 이웃에 새로 온 사람. 근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거 붙어 있으니까 he or she죠. 그쵸? 그런데 얘는 왜 이 꼬라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법은 전에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요 뭐라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준 적이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1인데 뭐 여러분 중1인데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글을 쓰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야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오케이. 그럼 중3 겨울방학 때 야 니들 이제 생전 처음 보지 I insisted she go there. 드디어 이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했다. 뭔 얘기냐 insist 하면 주장하다 됐습니까? 주장하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웅변할 때 하는 그런 표현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거야.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걸 insist 우기다 또는 주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했다? 자, 내가 주장했어. 주장했으면 여기에 그녀가 거기에 가다는 아니고 그쵸? 어떤 말? 주장을 했으면 내가 쌍따옴표로 해볼까? 쌍따옴표로 이걸 똑같은 표현을 요 부분을 쌍따옴표 처리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일단 주장했다는 얘기는 내가 말을 했다는 얘기니까 I said 쌍따옴표 she should go there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슈드가 생략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했다란 말 뒤에 그녀가 거기 간다라는 말을 넣으면 내가 주장했으면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I insisted that she should go 할 때 should라는 녀석의 소리가 워낙 약하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자, I said 내가 말할 때는 뭐 이런 말 필요 없잖아. 내가 직접 말할 때는 she should go there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냥 거기 가야 됩니다. 직접 말할 때는 별로 안 길은데 요 앞에다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 보니까 뭐가 더 붙어서 이게 길어졌죠. 안 그래도 얘가 철퍼덕 들러붙어서 갖고 길어졌는데 얘까지 길면 짜증 나니까 힘없는 소리를 뭐 해버렸다? 없애버리다 보니까 희한하게 3인칭 단수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일이 생긴다 라고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uggest라는 동사 있죠? suggest의 뜻이 제안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 지금 제안하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뭔가를 제안했어. 내가 수민이한테 너는 영어 단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겠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뭔가 제안하는 것 뒤에 오는 말은 뭡니까? 어떤 충고의 말이고 충고할 때 쓰는 조동사 should가 여기에 원래 있었는데 못했다? 아이고 X 표시하면 안 되겠지. 괄호 표시해야 되겠지. 이 should가 못된 경우다? 생략된 경우야.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새로 온 사람이 요청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가 된 거예요. 당연히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요청해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S가 붙어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서 틀린 거 선생님이 뭐 이게 고등학교 문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맞냐 틀리냐 해서 이거 난이도가 높은 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공부 좀 한답시고 아 막 찾아요. 이거 겁 만드는 대시다. 이거 뭐 수식어구다. 그러면 주인공은 얘니까 이거 단수 취급하는데 여기 S 왜 없냐 이러면서 만약에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여기 S가 있으면 얘가 당연히 틀렸다 이래버립니다.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should가 생략돼요. should, 조동사 should 뒤엔 동사에 원형이 와줘야죠. 그래서 이 형태가 맞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뭔가 인용문이니까 주제는 아닌데 이 속에 주제가 담겨있어. 이 속에 주제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왜 하필이면 시작했을까? 어떤 새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상황하면 상상해보자. 내가 여기 이 동네 살다가 딴 데로 이사 갔어. 그러면 내가 막 빨리 이웃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니까 내가 막 주변 사람들 뭐 새로 생긴 이웃 뉴 네이버스한테 내가 아이고 뭐 제가 좀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 좀 해드릴 거 없을까요? 막 이럴 것 같은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한 건 그러지 말고 도와달라고 하라 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전에 안에 뭐 그 제목 찾는 것도 주제 찾기의 일종이라 그랬고 내가 아까 전에 주제 찾기나 제목 찾기 이런 것들을 할 때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영역적 기능적인 얘기를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 말을 왜 했을까? 됐습니까? 그러면 요 문장이 잘 해석이 됐다면 여러분 실제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다면 문장이 해석됐다는 가정하에서 얘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된다 했죠. 그래서 how to present your strength to others고요. 여기에 present는 절대로 선물이 아니겠죠. to 뒤에 왔어. how to 뒤에 왔으니까 분명히 동사일 거고 그럼 present의 뜻은 뭐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show의 뜻입니다. show. 됐습니까? 보여주는 방법이죠. 무엇을? 너의 장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strength를 to others에게 present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장점을 어필한다 그러죠. 어필하는 방법, 보여주는 방법. 나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나, present 할 수 있나. 그 다음에 a relationship opener. 관계를 열어주는 도구래요. 그러니까 관계를 열어주는 도구란 거는 뭔가 이제 좀 친해지기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왜 asking for a favor? Ask for 하면 뭐 하십니까? Ask for. Ask for는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ask for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에스크 포 뭐하다 요구하다죠 요구하다 그쵸 요구하다 그래서 같은 말은 아 잠깐만 아 inquire죠 inquire 요구하다 require는 필요로 하다였고요 inquire 요구하다 자 그래서 관계를 열어주는 도구 relation open 해놓고 요구하는 요구하기 무엇을 요구하기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기 와우 얘가 답이겠네요,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Why do we hesitate? Hesitate 아까 hesitancy라는 단어 봤어. 그럼 hesitate는 동사니까 망설이다겠죠. 왜 우리가 망설이는가? Why do we hesitate? 뭐 하는 것을 to help strangers 낯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왜 우리가 낯선 사람들 돕는 걸 망설이는 걸까? Why do we hesitate to help strangers? 그 다음에 What you ask for shows 그래서 네가 요구하는 것 이 what은 관계대명사죠 The thing that you ask for shows죠 네가 요구하는 것이 증명해준다 보여준다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는가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인지를 Who you are를 shows 보여준다. Polite ways, polite 친절, 아니 뭐 공손 아니죠? 예의 바른 방법, 뭐의 우리들의 이웃을 초대하는 예의 바른 방법, 이웃을 초대하는 polite ways. 이웃을 초대하는 예의 바른 방법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폴라이트한 방법으로 인바이트를 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나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다음 문장 In Franklin's opinion 자 이런 말이 딱 나왔죠 해석해보면 프랭클린의 의견에서 말이죠. 프랭클린의 의견에서란 말이 나왔으면 방금 앞 문장 앞에 있었던 문장을 뭐 하겠다 정리하겠다란 얘기고요. 그러면 앞 문장에서 얘기한 걸 정리하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했더니 프랭클린의 의견 속에서 의견으로는 이런 얘기죠.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의 의견으로는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내가 방금 한 말 이 인용을 내가 왜 했는지 이유를 얘기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그 인용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일 거 아니야. 그게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king someone for something was the most useful and immediate invitation to social interaction.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가장 유용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초대였다. 맞습니까? 즉시 하도록 만들 수, 뭐 가장 뭐 유용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초대라는 얘기는 아주 효과적으로 바로 즉시 뭔가를 자기가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To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소통. 사회적 상호관계로 바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Someone에게 something, 뭔가를 좀 asking for 하는 것이 was the most useful and immediate. 뭐 이런 거 나왔잖아, 이런 거. 가장 유용한이란 말 뒤에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단어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가장 쓸모가 있고 즉각적인 초대란 말은 어떤 뭐 여기에 초대를 꼭 우리 집에 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초대라는 것 뒤에 어떤 행동이 오면 뭐뭐를 하도록 만드는 동인이라죠 동인 그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모티브죠 모티브 그쵸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트리거 됐습니까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지 이게 꼭 초대라고 해석하면 안 돼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소셜 인터랙션이 사회적 상호관계인데 사회적 상호관계라는 건 뭡니까? 서로서로 친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뒷받침하는 문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어이구야 여기서 끝나네요. 나머지 애들도 좀 잘라놓을게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such asking on the part of the newcomer provided the neighbor with an opportunity to show himself or herself as a good person at first encounter.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asking 됐습니까? 그러한 요구죠. 그러한 요구하기, 요구가 됐습니까? 누구 쪽에서의, 여기에 on 붙여서 on the part of 하면 누구누구 쪽에서 이 뜻이면 어느 쪽에서 됐습니까? 그러한 요구, 어느 쪽에서의 요구? The newcomer, 새로 온 사람 쪽에서의 됐습니까? 새로 온 사람 쪽에서의 그러한 요구, 이사 온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가 provided, 줬답니다. 뭘, 누구에게? 이웃에게. 뭘 줬어요? With an opportunity, 기회를 줬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newcomer 쪽에서 on the part of, on the part of는 별 거 아닙니다. 어느 쪽에서 이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 그렇게 요구한 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였죠. 그것이 이웃한테 줬습니다. 네이버에게 줬어. 뭐를? 기회 줬어. 기회는 기회인데 뭐 할 기회? 자기 자신 또는 뭐 어떤 사람이죠. 이웃이죠. 이게 himself, herself는 전부 다 네이버입니다. 뉴커머가 아니고요. 이웃들 자기 자신이 이웃들 자신이 보여줄 기회입니다. 어떻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As a good person. 나 착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opportunity. At first encounter는 해석은 처음 만났을 때라고 하면 되겠죠. 처음 만났을 때 At first encounter 했을 때 him or herself, 이웃 자신이 as a good person이라는 점을 보여줄 기회를 이웃에게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 이웃들도 아, 저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난 뭐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그러할 기회를 주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t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It also meant. 자, also가 넣었어. also. 됐습니까? 그럼 also가 나왔으면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누구 쪽에서의 기회다? 이웃들 쪽에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보여줄 기회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다음 문장에 also를 넣었어. 그쵸?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건 자연스럽게 뭡니까? Such asking on the part of the newcomer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also가 왔기 때문에 자, meant 하면 의미했다 이 뜻이잖아. 의미했다.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쪽의 사람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1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올수 넣었으니까 2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지금 1이라는 의미는 뭐 이웃들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는 걸 뉴커머한테 보여줄 기회를 준다는 거였고 2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좀 꽈놨어.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later라든지 former라는 건 많이 만나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읽기에 난이도를 확 높이겠다 이 뜻인데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later의 뜻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순서상 그 다음에 란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해설지에 보면 후자라고 돼 있어. 후자.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언급한 사람을 얘기한 거야. 나중에 얘기한 사람. 그러면 former는 해설지에 보면 전자라고 돼 있어. 전자. 이전에 얘기했던 사람. 근데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뭔가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또한 의미했다. 해석을 먼저 하면 후자가 이제는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후자의 사람이 뒤에 언급, 앞에 그래서 뒤에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왜 전자 후자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 전자 후자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 1이 있고 2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이웃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죠. 그렇죠? 이웃과 새로운 이웃, 새로 이사 온 사람 중에 하나는 여기 later가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former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In return, 뭐 보답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또 분사구문이죠. 뭐뭐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이 말이 증가시키면서. 뭐를 증가시키면서? 친밀감과 신뢰죠. 신뢰. 친밀감과 신뢰도를 증가시키면서. Increasing the familiarity and trust. 친밀감과 신뢰도를 증가시키면서.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해석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뉴커머가 먼저 언급했죠. 그쵸? 뉴커머를 먼저 윗글에서 뉴커머 먼저 나왔잖아. 그쵸? 그 다음에 더 네이버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later, former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여기다 번호를 붙여야 돼. 앞에 글에서 누구를 먼저 얘기하는지를. 그러니까 얘가 newcomer를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 옷 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아 미안. 맞지? 아야 1이라고 했는데 미안. former 1이라고 해놓고 전자니까 뭐야 새로 이사 온 사람. 새로 온 사람. 이거 그러면 later, 이게 2번이죠. 뒤 후자니까 2번인 거고 얘가 이웃이죠. 이웃. 기존에 살던 사람. 그래서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또한 의미했다. 누가? 후자가. 다시 말하면 이웃이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것?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전자.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뭔가 도움을 좀 도와달라고. 보답으로 뭐 하면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증가시키면서.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이런 걸 보고 뭐 할 수 있는 기회다. 상부 상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먼저 도와줬어. 됐습니까? 새로 온 사람이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이웃이 새로 이사 온 사람 도와줬죠. 그러면 이웃 사람이 이제 저 사람 도와주면서 아 저 사람 이제 내가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familiarity하고 trust가 높아지겠죠. 친해지겠죠.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럼 좋은 이웃이 되겠죠. In that manner. 자, 해석하면 저런 식으로인데요. 저런 식으로를 확 줄이면 주거니 받거니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뜻입니다. 저런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both parties could overcome their natural hesitancy and mutual fear of stranger.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파티를 더 이상 이제 술 먹고 노는 그런 파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파티가 일단 파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정당이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거라 그랬어. 그러면 정당이란 뜻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집단이란 뜻도 되는 거야. 집단 그룹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both parties가 바꿔 쓸 수 있는 게 지금 groups야. 그러면 양쪽 집단인데 양쪽 집단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쪽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both parties라고 썼고 해석하면 양쪽 집단 모두란 뜻인데 글의 내용으로 비춰서 하면 새로운 사람, 새로 이사 온 사람의 집단과 그리고 그러니까 쪽과 새로 이사 온 쪽과 그 다음에 기존에 살고 있는 이웃들 양쪽 모두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야. 양쪽 모두 could overcome. overcome 뭐하다? 극복하답니다. 뭐 할 수 있게 된다?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양쪽 모두가 이 새로운 사람과 보스 뒤에 복수명사니까 A와 B 둘 다를 얘기하는 거라 했죠. 양쪽 모두 새로운 사람과 이웃 사람 모두가 극복했을 때 그들의
타고난 망설임. 타고난 망설임과 그리고 상호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여기에 얘기하는 스트레인저가 네이버야. 아, 네이버일 수도 있고, 네이버 입장에서 누가 스트레인저고? 뉴커머가 스트레인저고, 그 다음에 뭐 뉴커머 입장에서 네이버가 이웃이 스트레인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상호,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한 상호 두려움을 뭐 할 수 있,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으로 양쪽 모두가 그들의 타고난 어떤 망설임과 그 다음에 낯선 이에 대한 상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답일 거라고 선택했던 걸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Relationship opener, asking for favor, 도움을 요청하기. 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애들 왜,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 모의고사 여러분들 뭐 풀이했는 거 보내라 그러면 여기 막 깨끗해. 그렇죠. 여기에 장점이,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에 X 표시를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부분. 얘 때문에 나는 답을, 얘를 못 골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뭐 자신의 장점이란 얘기가 나옵니까? 장점이란 말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how to present your kindness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 여러분들의 어떤 친절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장점이란 얘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 hesitate란 단어가, 여기 hesitancy란 단어가 아닌가, 이게 뭐 아 관계가 있는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망설이는가 했고요. to help strangers, 뭐 stranger라는 단어 나오고 뭐 돕다 뭐,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도움을 주고받고 뭐 favor 이런 단어 나오니까 뭐 돕는 것도 맞고 뭐 다 맞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단어의 배치는 관련 있는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해석해 보니까 왜 망설이는가야. 왜 망설이는가 됐습니까? 낯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왜 망설이는가가 답이 되려면 내용이 어때야 됩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내용이 어때야 돼요? 뭐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 것 같냐면, 내 생각에는 어떤 진화적이라든지 인류의 어떤 진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겠죠. 인류의 진화 과정상 인류는 뭐 어떤 뭐 작은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어떤 부족사회, 시족사회 이런 거 했는데, 뭐 낯선 사람이 오면 보통 뭐 먹을 게 없어서 찾아와서 약탈을 하러 오거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거나 낯선 냄새가 나거나 이러면 일단 뭐부터 하고 본다? 경계부터 하고 본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으면 얘가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망설이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심리학적이고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과학적 설명인 글이 돼야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4번, 네가 요구하는 것이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게 답이 되려고 그러면 글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여러 가지 예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뭐 A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거고요, 1이라는 성격을 가진 사람인 거고, B라는 걸 요구하는 사람은 2라는 성격을 가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어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말도 안 되죠. 뭐 초대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뭐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초대해야지 사람이 기분 안 나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뭐 인바이트 뭐 공손하냐 뭐 X 표시할 게 너무 너무 많아.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때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뭐 지금부터는 좀 쉬운 문제들이 쭉 나오네요. 지금부터는 실용문입니다. 실용문은 최대한 여러분 실용문을 여러분들이 풀이할 때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 반드시 뭐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빠르고 실수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고 있으면, 아 나는 내신이 목표인데, 수시로 가는 게 목표인데 왜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 있지 하면, 뭐 모의고사에 있는 내용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전부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있는 어휘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법적인 것들을 다 녹여내서 모의고사라는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9월하고 11월 모의고사 풀이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곧 2학기 때 만나게 될 단어들이라든지 중요한 어휘라든지 문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뭐 단어 뭐 클래스 카드로 숙제 내고 뭐 그런 것보다, 네, 그런 거 요새 잘 웬만하면 안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좀 알아서 단어 공부 좀 하세요. 제발 하루에 최소한 40개씩은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짬짬이 40개를 100% 기억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40개 익혔다가 한 20개 까먹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지 서서히 쌓일 거 아닙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